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토론토는 얼마나 이렇게 날씨가 밝고 또 예쁜지요. 그래도 아직 밖에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벗고 나갔더니 좀 썰렁해서 다시 들어와서 입고 나갔는데요. 오늘 또 우리들이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은혜 안에 또 집에 올 수 있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오후에 그 텍사스의 초등학교에 총기 사고로 14명 어린 학생이 정말 죽은 거, 또 선생님 한 분이 또 돌아가신 거, 그 아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정말 그 총기 위험한 그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요. 저희가 오늘 욥기 말씀 35, 36, 37장 읽습니다. 엘리후가 또 자기의 판단으로 욥을 질책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또 정죄하고 질책한 것은 없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요. 우리가 정말 그 어린 학생들 갑자기 그렇게 생명을 잃은 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안전하게 또 생명 있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은혜 안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당한 텍사스의 모든 가족, 특별히 그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가 더해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 특별히 어린 그 생명들, 아버지 총기 사고로 오늘 세상을 떠난 그 어린 14명의 아버지 심령들, 어린 그 새싹들, 주님 품에 꼭 품어주시고 또 선생님 한 분도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슬픈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멀리서 뉴스로 접하는 이 마음도 안타깝고 슬픈데 그 가족들이 마음이 어떨지요.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오늘도 평범한 또 일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욥기 35, 36, 37장 읽으면서 엘리후가 아버지 욥을 그렇게 경책하고 질책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또 잘못과 실수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며 아름답게 잘 사용되는 주의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들 작은 힘이지만 보태가며 그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각 나라 각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그러면은 욥기 35장 읽겠습니다. 엘리후의 그 질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세 장 다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되는 42장까지 다섯 장 읽고 내일 욥기를 마무리하고요. 모레부터는 또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의 일까 보냐.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6장입니다. 엘리후의 질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혈통한 날을 보내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절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 읽는 중에 남편 전화기 걸렸습니다. 전화기는 밑에 있는데요. 여기 컴퓨터에 그 전화기 소리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남편이 받으니까 멈춰졌습니다. 남편도 지금 밑에서 그 T 성경 공부하는 중인데요. 전화가 올렸네요. 네, 지금 37장, 욥기 37장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 오늘 35, 36, 37장 엘리후의 이야기 계속 엘리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너무 또 기대됩니다. 내일은 5장 읽어서요. 42장까지 욥기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는 또 시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의 그 초등학교에 너무 슬픈 소식 뉴스로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중에도 저희가 또 할 목들 우리가 더 성실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며 또 은혜 안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욥기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